대구 한의대학교는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인 신라 차문화 재조명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신라 차문화 재조명 사업은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 교역의 중심지이자 신라 차문화의 성지인 기림사에 대한 가치 재정립과 신라차 문화자원을 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8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된 신라차를 매기로 해 신라차 문화 한중 국제문화 교류 및 심포지엄, 중국의 차를 전파한 인물이자 중국의 선인으로 추앙받는 지장부살 김교각에 대한 역사적 고증, 헌다래와 다래체험회, 신라차 문화제 등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10월 초로 예정된 신라 차문화 한중 국제문화교류 심포지엄에는 중국의 차를 전파한 인물이자 중국의 선인으로 추앙받는 지장보살 김교각에 대한 생애 조명과 창화 명상, 신라차와 구화산차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업을 통해 신라 차문화라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한 미디어 TV 최도연이었습니다.